조종경 제5인과품 24장 총부 부근의 사나운개가 제 동료에게 물려 죽게 된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개가 젊었을 때에는 성질이 사나워서 근동 개들 가운데 왕 노릇을 하며 온갖 사나운 짓을 제 마음대로 하더니 벌써 그 과보로 저렇게 참혹하게 죽게 되니 저것이 불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일이라 어찌 개의 일이라 하여 범연히 보아넘기리요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주는 것이요.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그 심성이 사나워서 여러 사람에게 일을 주지 못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.